안녕하세요. LTS 영어 로터스 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능 완성 10강 빈칸 추론 2번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자, 빈칸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Knowledge plays by different rules than physical resources, rules that make it inherently mutual. 지식은요, 플레이한대요. 뭐 연극하다, 활동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에 의해서 다 각기 다른 규칙들에 의해서 플레이한대요. 뭐보다 물리적인 어떤 자원들보다는 다른 규칙들에 의해서 플레이된대요, 플레이한대요. 그리고 또 rules, 그러한 그 규칙들은요, that make it inherently 본질적으로 밑줄을 만드는 그런 규칙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규칙들에 의해 본질적으로 밑줄을 플레이한다 라고 짧은 거 지으시면 되겠죠. 자, 밑줄에 들어갈 말은 바로 뭐다? 지식이 만들어졌는데,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규칙들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밑줄을 플레이한다.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갈 법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Knowledge, the output of human innovation is unique. 지식, 근데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the output, 출력 이란 지식이래요. 어떤 지식? Of human innovation, 인간 혁신의 출력인 이 지식은요, is가 동사죠. unique, 독특하대요. 뭐 사이에서? Among all resources, 모든 자원들 사이에서 아주 독특한 거래요. It's not a physical resources, 그 지식은요, 물리적인 자원은 아니래요. It's an information resource, 그 지식은요, 바로 정보 자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짧은 거 적어볼까요? 인간 혁신의 어떤 아웃풋인 지식은 독특한 거래요. 어떻게? 물리적인 어떤 소스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의 자원이래요. 아, 지식은 바로 정보의 자원이면서 독특하구나 라고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갑니다. Where all physical resources are depleted, 모든 물리적인 자원들은요, depleted 된대요. By, 뭐에 의해서? use, 사용에 의해서. 그리고요, divided, 나뉘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sharing knowledge is different, 공유함으로써, 공유에 의해서 나뉘어진대요. 그런 그 지식은요, is different, 다르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인 자원들은 사용을 해가지고 디플리티드, 다 고갈된다, 없어진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해가지고 다 없어지는 반면에 공유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나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유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래요. 자, 그럼 아까 빈칸 문장에서, 빈칸 문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빈칸 문장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 지식을 만들기, 그 규칙을 만드는데 오히려 물리적인 자원보다는 각기 다른 그런 규칙들에 의해서 지식은 플레이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우리가 맨 끝에 읽었던 문장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지식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더 읽어가요? 아니요. 더 읽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오지선다 들어갑니다. 자, 오지선다 들어가기 전에 썸을 해봅시다. 지식은 만들어진 규칙들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밑줄을 플레이한다. 혁신, 인간의 혁신의 출력물인 지식은 독특하고 정보 자원이더라. 물리적인 자원은 사용에 의해서 없어지지만 지식은 다르다. 즉, 밑줄 들어가면 뭐예요? 그렇죠. 사용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왜요? 자, 첫 번째 문장 가볼까요, 다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규칙들에 본질적으로 밑줄을 플레이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물리적인 자원들은 사용에 의해서 공유에 의해서 없어지고 나뉘어진다. 그런데 지식은 다르다. 결국 지식은 다르니까 사용에 의해서 공유에 의해서 고갈되고 나뉘어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오지선다 갑시다. 1번 abundant 풍부한. 그렇죠. 나뉘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거니까 풍부하겠죠. 2번 restrictive, 3번 subjective, 4번 temporary, 5번 complicated. 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단어들이죠. 정답은 그래서 1번에 abundant, 풍부한,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느냐, 많은 학습자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석했는데 어떻게 정답 1번에 나오느냐. 봐봐요. 디폴리티드 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죠. 나뉘어지지 않는데요. 역시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다는 내용과 있는 내용과 관련된 보기를 고르시면 되죠. 남아있어. abundant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남아있어. 그쵸? 2, 3, 4, 5번은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그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적을 팍팍 올려드리는 LTLS 영어 로터스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